이거 저 BGM 좋아요. 이기느냐 지느냐 싸움에서 전력이 필요한 시간. 여의도 펠레에 도전장을 내민 화요일의 새 코너 이사말로. 여의도 타짜에서 독립했습니다. 윤태권 더모아 정치부석 실장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. 목골식당님. 아하 윤 실장님 새 코너 축하드려요. 황선웅님. 우리 광고의 정준 타짜 승진했네요. 자 이용우님. 와우 네. 윤 타짜님. 단독 패널. 풍악을 울려라. 송혜진님. 믿고 보는 윤 실장님. 이사말로로 오셨군요. 너무 안심입니다 하셨는데. 자 질문도 있네. 이경희님. 이제 윤 타짜님 말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? 아 뭐라고 불러드릴까? 그냥 윤 감독이라 할까? 이사말로니까 코너가? 네, 아니 그냥 윤 실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네. 됩니다. 윤 실장, 예, 예, 예. 윤 감독 괜찮은데. 네. 어쨌든 이 네. 코너가 저희가 제목을 이사말로라고 네. 붙여봤어요. 아시겠지만 윤 실장하고 저는 다 야구 팬입니다. 네. 윤 실장은 롯데, 저는 두산. 네, 뭐 사심이 들어가 있는 네. 방송이에요. 자 그런데 이 야구를 보다 보면 9회 말 투아웃 이사말로 볼카운트 투쓰리 투수의 마지막 공 타자는 여기서 치면 이기는 거고 저 못 치면 네. 지는 거예요. 네. 9회 말 2사 말로 투소리라는 것을 우리 관용적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? 네. 자세히 보시면요. 9회 말 2사 말로 투소리가 타자에 들어섰다는 것은 공격하는 팀이 지고 있거나 네. 비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기고 있으면 이 타석 네. 자체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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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몰려있는 거죠. 네. 기회이지만 몰려있다라는 뜻이죠. 지금 양당을 보면은 좀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. 지금 오늘 어제 오늘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다시 야당이 뭔가 분위기를 다 잡는 게 보이고 네. 바닥을 치고 이제 그렇죠. 턴어라운드를 네,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여당은 뭐 지난 한 달간 나쁘지 않았는데 이것만으로 되겠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좀 뭐랄까 위에 벽을 만난 예. 느낌이에요. 예. 더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4주 남은 건데 근데 4주가 말이 4주지 사전투표 생각하면 4주도 아니에요. 3주 정도. 예, 한 25일 정도 예. 남은 셈이니까 이제부터는 뭐 사실 제가 말이 뭐 전략을 소개해드린다 이러지만은 예. 전략이라는 게 먹힐 날짜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 뒤에 보름은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서 총력전을 그냥 하는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이제 앞서고 있는 쪽은 2-3말로 9회 말 투아웃 9회 말 2-3말로 투쓰리에서 올라온 마무리 투수고 네. 예, 지고 있는 쪽은 타자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코너를 그냥 2-3말로 이렇게 부릅니다.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죠. 네. 어제 강북을의 경선 결과 발표됐습니다. 박영진 후보가 졌어요. 박영진 의원이. 네. 예상하셨습니까? 아니면 예상 외예요? 아니 뭐 다들 예상을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? 30% 예컨대 어제가 강북을이라는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박용진, 정봉주 두 사람이 네. 격돌했잖아요. 네. 우리 이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던 게 수원에서 박광온, 김준혁 김준혁 예, 예. 예 그 맞죠. 거기는 좀 사실 인지도의 차이도 크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강원이 졌단 말이에요. 예. 그런 흐름을 짐작해 보면은 강북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오늘 박용진 의원이 이제 어제인지 오늘인지 자기 이제 SNS에다가 뭐 열심히 했는데 감사하다. 예. 뭐 졌다 이런 걸 올렸던데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걸 보면은 거의 두 사람 득표가 비슷하더라고요. 박용진 의원이 한 1, 2% 앞서 있던데 예. 그러면 그 감점 예. 하면은 결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구나. 네. 이게 혹시 향후에 좀 파장이 있을 거로 보세요? 저는 좀 있을 것 같은 게요. 예. 지금 박용진 의원의 패배는 쭉 이어지는 흐름에 크게 다르지 않고 예. 근데 거기 이제 정봉주 의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전 의원이. 예, 예, 예.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활동력이 되게 높은 분이거든요. 예. 그게 좀 약간 국민의힘, 아니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쪽일 것인가, 오히려 발목을 잡는 쪽일 것인가.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면 그 왕성한 활동량에서 뭔가 실수가 나올 수 그렇죠. 그리고 있다? 지금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지금 한 1, 2주는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았어요. 예. 한 두세 가지 측면을 짚어보자면은 민주당이 쫙 빠지는 상황에서 예. 방파제 역할을 해준 게 첫 번째 있어요. 조국 혁신당이. 그렇죠. 예. 뭐 이 여기에 있는 조국 혁신당이 막아주는 지지율이 없었다면은 확 무당파로 빠지든지 예.
뭐 새로운 미래, 네. 개혁신당, 심지어 뭐 국민의힘으로 이제 쫘라락 흩어져 나갈 수 있는데. 그 얘기는 혹시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는 민주당 지지층들이. 안 갈 수도 있고, 예, 안 갈 수도 있고 다른 예. 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네. 그걸 이제 막아줬다. 네. 그럼 조국 혁신당에 막혀있는 지지율은 특히 지역구에서는 네.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? 회수 가능한 네. 부분이니까. 그게 이제 강점이자면은 좀 제가 볼 때 앞으로의 좋지 않다고 나갈까 네. 이런 점은 야권 전체가 이제는 가운데로 나가야 될 거거든요. 뒤에 여당도 마찬가지예요. 성결집 후확장인데 네, 특히 여당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너무 빨랐던 게 있고 진도가 네. 야당은 좀 늦었어요. 그런데 아. 이제 지금부터라도 가운데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김부겸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네, 이유도 네. 그 이유인데 그런데 네. 조국혁신당 네. 뭐 정봉주 네. 그리고 저쪽 비례정당에도 더불어민주연합에도 뭐 말이 시민사회 추천이지 네. 진보당 출신이다 이런 시비가 걸리고 있는데 네. 그런 부분에서 되게 내부적으로 강성 경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더 뭐 윤석열 탄핵을 할 수 있다. 네. 3년 만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1년 만에 한다. 2년 만에 한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네. 야권 전체가 가운데로 가는 거를 붙잡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은 뭐 박광온 박용진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의 좀 중도적 파트를 담당하는 예. 사람들인데 그런 쪽이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. 아하. 대신에 들어선 사람들이 뭐 이 앞에 나왔던 이제 유삼영 후보라든지 예? 박광온 대신에 들어온 분은 김준혁 후보. 예, 그분은 이제 이재명은 정조와 같다. 예. 뭐 그런 분. 책을 썼어요. 예, 차은 후보다 안기령이다. 차은 후보다 이재명이다. 아, 차은 후보다 이재명이다라는 안기령, 후보. 안기령 후보라든지 예. 공교롭게도 4년 전에 금태섭 전 의원 강서구에 예. 자객을 자임하고 먼저 뛰어들었던 정봉주 전 의원이 4년 후에는 박용진을 예. 자객으로 가가지고 성공했단 말이에요. 했죠. 조금 박해라는 민주당을 상징했던 모든 분들이 다 떨려져 나간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래서 민주당이 좀 가운데로 가는 게 제약되는 예.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저기 그러면 어제 선대위 저 쓰리톱으로 꾸린 그 얘기 좀 해볼게요. 보니까 쓰리톱 이해찬 전 대표, 김무겸 전 총리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쓰리톱 예. 선대위거든요.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? 이 체제. 뭐 이재명 대표 한 달 두 달 전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이런 이야기 많이들 했습니다. 이 대표가 불출마하거나 물러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은 공천이 완료된 시점에서 뭔가 통합적인 뭘 하지 않겠냐? 그렇다면은 거기에 후보군이 들어갈 사람은 뭐 김부겸, 정세균 네. 정도 아니겠냐라고 거의 다들 생각했던 거고 생각했던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때보다 약간 뭐 몇 가지가 달라진 점은 아, 공천을 이렇게 세게 밀어붙일 줄이야. 예. 민주당 주류 진영에서 몰랐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통합적 색채가 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재단대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건 좀 핑계인 것 같고 뭐 못하겠다. 예. 이탄희 의원도 난 못하겠다라고 예. 하고 있고 김부겸 전 총리 정도가 들어서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하는 행동이에요. 김부겸 전 통합의 이미지. 그렇죠. 근데 이제 앞으로도 딜레마가 있을 것이 김부겸 전 총리가 뭐 통합적인 뭐 이야기 당에 기조하고 다른 이야기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. 예. 그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지금부터 뭐 무슨 당의 기조랑 뭐 맞고 다르고 할 게 있겠어요? 예.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민주당이 다 뭐 국민을 바라보겠습니다. 가운데로 가겠습니다. 그런 이야기 할 거란 말이에요. 자, 그런 그 부분인데 어제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기존 당의 기조나 입장과 다른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내가 내겠다. 그리고 요구했고 그다음에 공천에 대해서는 투명성, 공정성,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. 따뜻한 통합의 메시지가 부족한 것도 아쉬웠다. 이거거든요. 그 얘기는 저 윤 실장 얘기는 진작 공천 갈등 최고조 때 얘기하지.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다 끝나니까 뒷북이세요. 뭐 이런 의미인 그렇죠. 거죠. 그러니까 김부겸이라는 인물의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예요. 네. 지나간 거 웃자겠노. 우리 잘해야지라는 이제 시기일 것인데 네. 그렇게 해서 당이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
그래 우리 챙길 건 다 챙겼으니까 네. 당신이 앞에 서가지고 어. 뭐 좀 해봐 네. 안 되면 네 책임 어.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갈 것인지 그분에 대한 거. 그 이해찬 전 총리하고 전 대표하고 김부겸 전 총리의 요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, 그거는 이제 괜찮죠. 아, 조합이. 어, 예,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는 좀 뒤에서 예. 다 잡고 기강 잡고 흐트러지는 부분들을 이제 바로 잡, 전략 잡고 쫄 수 있는 이런 예. 부분인 것이고 김부겸 전 총리는 좀 앞에 나가서 유권자들을 예. 만날 수 있는 아, 이런 지점에 예. 대한 것인데, 근데 이제 김부겸 전 총리도 전 총리지만은 이해찬 전 총리도 임종석 전 실장 공천 과정이라든지 맞아요.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좀 마상 예. 마음이 상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느냐 마느냐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. 그렇겠구나.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좀 메시지를 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예. 보면은 자 정권 심판 메시지 공천 혁명이다 예. 이렇게 뭐 아, 공천을 가는 메시지 그렇죠. 예.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많이 된 걸 봤냐. 예. 다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분위기 전환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이고 또 지금 야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더 짚어보자면은 뭐 저는 대체로 그렇게 생각해요. 야구로 평가하자면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번트냐 강공이냐 그 자체는 선과 악이 아니거든요. 어떻게 잘 구현하느냐의 문제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데 제가 민주당을 보면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 제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그처럼 구성이에요. 어 비례대표 구성이요? 예. 예. 그러니까 어 진보당 계열 진보당 플러스 진보당 계열이 들어올 게 뻔한 저런 틀거리를 짠 게 네. 명분과 실제 양면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. 지난 강서 제부구청장 보궐선거인데 네. 진보당 녹색정의당 다 열심히 뛰었거든요. 네. 진보당 특히 선거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. 근데 별로 안 나왔죠. 1.2%인가 네.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저렇게까지 많이 주는 저는 이유를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. 짐작가는 거 없으세요? 없어요. 네.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. 그렇죠. 어차피 그냥 안 줘도 민주당 후보들로 저 당선권 채울 수 있을 건데. 그리고 이제 좀 시민단체를 하더라도 네. 근데 이런 면이 있을 거예요. 과거에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하면은 한 참여연대, 네. 경실련, 경실련이면 약간 중도 우파, 네. 참여연대면 중도 좌파. 사람들이 아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제 그 풀들이 있었는데 그 풀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민주당이 거의 흡수됐다. 아, 그렇죠. 그래서 풀 자체가 예. 좀 더 왼쪽밖에 없다. 예, 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. 근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더불어 시민연합 예. 비례대표 1번이 확실시 되는 그 시민단체 추천한 네. 그 후보에 대해 예, 전지 예. 후보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하고 교체를 요구한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어?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가지 않는데 다르게 가는데라고 위기감 느낀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 너무 과하니까 그 전지혜라는 분이 결의 하나, 결의 하나 우리 이름 들어봐도 약간 그 심장이 가지 않습니까? 네. 라는 단체에서 이제 청년 대표인가 하면서 네. 뭐 한미연합훈련 반대 집회라든지 이런 거면 되게 네. 강력하게 한 분이고 여성 2번으로 들어온 정영희 후보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네. 청년 활동가. 농민운동가라고 네. 이렇게 명함은 들고 왔는데 일단 저 시민단체 쪽에서는 네. 이 반미운동한 건 옛날 얘기고 최근에는 청년 금융 관련된 운동만 했는데 그게 너무 가려져 있고 옛날 일만 얘기한다 뭐 이렇게 뭐 올 6월에도 하고 그랬더만요. 아, 그 정영희 네.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여성 농민의 통일선봉대장 네. 통일선봉대 우리 어릴 때 이제 학교에 다 있었는데 아직까지 있는 건 이제 처음 봤는데 성주에 가서 이제 사드 철거 집회 이런 거 왕성하게 하셨던 분들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아 이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지적했던 거예요. 제가 작년 5월에 한 신문 칼럼에서 네. 무려 1년 전에도 아, 썼던 예, 거고 맞아요. 이 틀거리를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다 예.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럴 줄 몰랐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. 알겠습니다. 민주당 상황을 짚어봤고 국민의힘을 넘어가 볼게요. 이 국민의힘 이런 국민의힘이라는 팀의 강점과 약점 이거를 좀 분석하셨다면서요. 우리 윤 감독이. 윤 감독이 좋네. 윤 실장. 네네. 예.
국민의힘의 강점은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이제 드러났고 변화라는 걸 보였고 이제 한동훈이라는 새 얼굴을 내밀어 가지고 윤석열 대 한동훈의 윤석열 대 이재명의 프레임에서 이재명 대 한동훈의 프레임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? 예. 이제 두 가지 벽에 부딪혔다고 보는 게 좀 오버슈팅 된 게 있어요. 그 뒤에 뭐 쓸, 투수도 당겨서 쓰고 예. 타자도 당겨서 써가지고 예. 뒤에 한 3이닝 동안 뭐 어떻게 그러면 이빨이 이런, 없으면 잇몸으로 버텨야 되나? 이런 거예요? 여권이 가동할 수 있는 최고의 구원투수 한동훈이랑 구원투수가 한 7, 8 아무리 빨라도 7회에 나왔어야 되는데 한 2회부터 나와가지고 그렇죠. 지금 그럼 팔이 빠지게 던지고 이것도 지금 예견된 상황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려져 있던 약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. 지금 보십시오. 이해찬, 김부겸, 이재명 수리톱 체제로 간다. 그리고 심지어 뭐 정세균이나 임종석이나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안 쓴다. 그리고 선대위에는 영입해온 이제 과학자 뭐 이런 분도 포진시키고 예. 그다음에 이제 이광재 뭐 친노 친문을 예. 상징하는 이광재도 포진시킨다. 예. 사실 민주당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쓰고 자기가 예. 하기 싫어서 안 나서고 국민의힘은 없어요. 사람이? 네. 누가 있어요? 그러면 선대위의 한동훈 당대표격인? 한동훈 그렇게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국민의 미래라는 이제 비례정당 쪽에는 인요한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국민의 힘을 어떻게 할 거냐. 이게 얼굴만 없는 게 아니라 허리도 문제예요. 자, 우리가 한때는 정당들이 뭔 대변인이 그렇게 많냐. 대변인들이 많아가지고 논평이 과하고 그래가지고 정치가 형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 지금 선대위 대변인 이런 거 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. 예컨대 네, 네. 박정아 대변인이라든지 네. 이런 분들은 일 잘하는 분이에요. 네. 자기 선거 하러 가야죠. 아, 원주 가야 되는구나. 그렇죠. 지금 비대위 대변인하는 호준석 대변인도 제 구로에 구로. 선거운동 하러 가야죠.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좀 비례대표 예, 대변인이 쓸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아, 비례대표는 또 쓸 수가 없네요. 당이 다르니까. 그렇죠. 비례대표 쓸 수가 없죠. 네. 첫 번째로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약간 좀 따뜻한 지역 네. 선거에 대한 부담이 덜한 지역에서 뽑아올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. 강남이나 영남. 네. 그리고 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구로 관악이라든지 네네네. 호남이라든지 네. 이쪽에서 뽑아올리는 경우가 네. 있는데 제가 볼 때 영남권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여기 대변인 시키고 네. 할 사람 글쎄요. 영남도 그렇게 판 쫙쫙 펴놓고 봐도 없어요. 네, 없어요. 그런 그러니까 대변인뿐이 아니라 뭐 선거 이제 기획 일정 조정이라는 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. 제가 볼 때 뭐 사실 이렇게 보면은 한 윤희석 강동에서 좀 예, 예. 아깝게 탈락한 예, 예. 그런 분들 정도 예 그래요 예. 그런 분들도 아니고 들도 별로 없어. 아 그래요. 자 그러면 앞서 저 한동훈 그러면 위원장은 선대위 위원장이 되면 전국 유세 다녀야 되잖아요. 지금처럼. 그렇죠. 그러면 막 저 선대위원장 지방 다닐 때 저희도 당사에 딱 앉아서 전반적인 판세를 좀 보고 네. 전략 짜고 그렇죠. 안에 좀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안방만이 있어야 되잖아요. 자 사무총장 장동혁 사무총장도 내려가야 본인이 되는데? 초선이기도 하고 가야 되고 유희동 정책위장이 안정적으로 이제 당 운영도 잘하고 위원장하고 호흡도 잘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평택 갑을병 중에 자기가 제일 험지 평택 병에 지원해가지고 우리 지역 선거를 이끌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. 없어요. 아예. 쓸 수 있는 그럼 구원투수 한 명 투입할 사람 없어요. 윤 감독이 아무리 봐도. 그렇죠. 오, 그럼 한동훈 원톱 체제 그냥 가야 되나?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은 되게 해야 되겠죠. 원희룡, 나경원, 안철수. 같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인물들을 하면은 진진들. 그래도 물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 정도면은 자기 선거도 하고 뭐 이제 회의 같은 것도 가끔은 올 수 있고 수도권에 있는 멀리는 못 나가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자원 다 그렇구나. 끌어모으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두 가지가 한동훈이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예견됐던 이제 벽에 부딪히니까 가려진 문제들이 등장하고 한두 가지 더 꼽아보자면은 의료 대란 사태
같은 것도 이거 예.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도 조금 취재를 해보면은 이거는 현장보다 그 야구로 말하면 프런트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뒤쪽에서 있는 구단에서 이제 서포트가 어떻게 되는지 예. 근데 이제 그 구단이 안 돌아가면은 결국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게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예. 거지 않습니까? 그것도 지금까지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은 예. 아, 이제는 더 올라가는 요인보다는 뭔가 위기 요인에 가까운 거죠. 알겠습니다. 이저 윤 감독이 이제 야구 감독이에요. 네. 구회 말이에요. 수비하는 쪽 입장에서는 아, 저 투수를 내리고 구원 투수 올렸는데 별로야 내리고 바꿀까 요 고민. 타자 대타로 세울까 요 고민. 마지막 작전 쓸 고민 있잖아요. 네. 제가 이거 왜 질문드리냐. 도태우 후보. 5.18은 북한군 개입설 예전에 네. 유튜브에서 주장했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공관위에서 다시 논의해봐라 이렇게 올린 거예요. 네. 이거 교체해야 됩니까?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됩니까? 제가 작전을 뭐 짜본다면? 제 나름의 가치적 판단은 있지만은 예. 그 가치의 판단을 제외하고 뭐 전략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없는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뭔가 기강을 세우고 허리띠를 확 졸라맬 때가 됐어요. 사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이분들이 한 지난 일주일, 1, 2주 사이에는 뭐 160, 170 뭐 결과는 두고 봐야 아는 네. 거지만 그러면서 느슨해진 게 있었단 말이에요. 노태우 후보뿐만 아니라 실력에 비해서 모의고사 잘 봤다. 이거는. 그렇죠. 노태우 후보뿐만 아니라 뭐 충북의 누구죠? 누구 박덕흠 후보인가? 거기는 당선 파티를 했다면서요. 당선 파티. 어 그래요? 그건 네.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. 네. 기사가 났더라고요. 어. 지인들끼리 모여가지고. 아, 그래요? 공천받았으니까 뭐 우리는 해보나 마나다라는 네. 식으로. 네.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도 뭐 지금 원내대표나 네. 이제 전당대회 신경 쓰는 분들이 네. 많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전반적으로 뭔가를 잡아가지고 기강을 잡을 때가 됐어요. 딱 좋은 시점이기도 아. 해요. 자 지금.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. 각 당의 윤 감독이 내려는 이사말로 마지막 작전 지시 국민의힘에게 뭐예요 지금 이번 주는 기강을 잡아라. 국민의힘은 그렇죠. 지금 기강 그리고 항상 이런 건 있습니다. 제가 뭐 우리가 전략을 짜자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바둑 용어 중에 묘수 세 번이면은 망한 바둑이라 그러잖아요. 네. 묘수를 자꾸 내야 되는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구회 말 이사 말루라고 하지만은 그럼 자 여기서 한 타자만 막으면 아니면은 내가 이번 타석만 하면은 이기든 지든 끝이야. 아니에요. 연장전으로 가요. 그렇겠네. 예, 네. 지금 이 게임은 9회까지 가는 게임이 아니라 12회까지 가는 게임. 그러니까 다행히 뭐 메이저리그처럼 22회 네. 이렇게까지 가진 않는데 네. 이제 4월 10일이면은 12회까지 간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네. 자 국민의힘에게는 기강을 잡아라는 쪽이고 민주당에 대한 작전 지시는 없어요? 50초 남았는데. 민주당은 이게 뭐 아주 특이한 작전 지시라기보다 힘들지만 가운데로 가야 된다. 민주당도 지금 조국 개혁당이라든지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너무 과잉 반응할 건 아니다. 네. 선명성 경쟁을 할 때는 네. 아니고 어쨌든 가운데로 가야지. 네. 그러니까 4월 10일을 보고 뛰는 거지 네. 이 선거라는 게 내일을 보고 모레를 뛰고 보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양당들이 공이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지지율에 너무 일희일비해요. 게임은 4월 7일? 4월 7일이 아마 그 사전투표 그리고 4월 10일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이사말루의 감독, 윤 감독, 윤태권 더모아 정치무속 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